부산 마을 버스는 고등학교 하차를 했습니다. 11시에 북구 1-1번 마을버스 종점 회차지를 출발합니다. 여기가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실시간으로 영상을 잡고 가려 그래도 영상이 끊기 샀어. 아예 못 잡고 가겠다. 산에 그렇잖아요. 산에 와이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만덕고등학교에서 만남의 숲 매봉이 구릉령 주지봉 계획인데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만덕고등학교와 만남의 강좌 예의권이 있는 지점 만남의 강좌부터 많이 가야 되죠. 일단 어필입니다. 야, 서울갈비 오셔요. 지금 만남에 강약하러 가고 있죠. 자, 지금 백양산 만남의 숲으로 이동 중입니다. 임도를 안 가고 등도 오르니까 확실히 따갑기는 하다. 네, 만남의 숲에 왔습니다. 20분 만에 만남에서 도착했습니다. 아, 10분 단축했네. 서로 둘러놓은 것보다는. 만남에서 부태고개. 자, 이제 저 앞뒤를 쳐야 됩니다. 매봉이나 강에서. 부태고개 자, 불태령으로 출발합니다. 만남의 숲에서 불태령으로 여기서 바람고기는 3.15km 나는
부릉령 불태라고 합니다. 아, 어필이 까다롭거든요. 테이프 조절을 잘해야 돼. 미리 땀날 거를 대비해가지고 목도리를 아예 벗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얼마나 추울 할란지. 아, 힘들어. 아직 뭐 1km도 안 왔는데. 이 길을 올라가면은 데크 계단이 몇 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판인가 그럴 거야, 아마. 무시무시한 데크 계단. 연속으로 세 판인가 그럴 거죠. 아, 내 장기 다 본다. 첫 번째 데크 계단을 올랐습니다. 저 위에 또 기다리고 있죠. 올라온 데크 계단. 걸음은 느리지만 한 발 한 발이 무섭니다. 한 발 한 발이. 나는 보폭을 멀리 뛰도 못해요. 잘게 잘게 먹어야 돼. 두 번째 데크 계단. 자, 두 번째 데크 계단도 올라왔습니다. 가야 할 길이죠. 자, 세 번째 데크 계단. 세 번째 데크 계단 또 올라왔습니다. 아, 힘들어. 상계봉이죠. 끝까지 어필입니다. 만덕고등학교에서 이제 1km 왔네. 부릉령이 0.9km. 아니, 0.9km 들어가야 돼. 1km 들어가야 돼. 자, 조망조망 하고 가지 뭐. 바쁘나 돼. 바쁜 것도 없으니까 조망하고 와야지. 와, 좋습니다. 자, 저기 주지봉이죠. 아, 여기서 누가 담배를 피구나. 아, 참. 사람들 왜 그래? 바위 밑에 보니까 담배를 엄청 피웠어. 얼마 전에 갔던 세미산이죠. 저 칠학로 전망대가 있는 곳. 현 지점에서 부릉령까지는 0.9km입니다. 자, 이 뷰가 좋아가지고. 네, 낙타봉이죠. 덕천 만덕뷰. 상계봉이고. 저 뒤에 산이, 저 일망루 있는데, 아이가? 칠학로 전망대 있는 데고, 요즘 시에 세미산 갔다 왔죠, 저기고. 아, 0.9km 어필을 더 해야 되죠. 다시 가봅시다. 전망을 해보니까 어필을 합니다. 자, 성지곡 소원지가 조망이 되죠. 나는 매봉이 가는 길, 이 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길이, 지금 가는 이 길이, 이 구간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네 번째 데크 계단. 어제보다 날씨가 좀 낫나? 땀이 나네요. 그래서 위에 점퍼를 하나 벗습니다. 힘들어. 여러분들이 데크 계단 올라올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노화가 돼가지고 이 데크가 많이 삭았어. 잘 보고 디뎌야 돼. 푹 빠지면은 이 발목 부러진다고. 올라오면 숨 돌려가라고 벤치를 하나 만들어놨다. 아 힘듭니다. 이거는 동로가 코에 닿으려 그래. 매봉이봉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매봉이 확보했대. 참 힘든 구간입니다. 안덕고등학교 출발해가 11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1시간 43분 걸리도 아직 매봉이가 못 갔네. 야 나는 만덕고등학교에서 매봉이까지 2시간 잡아야 되겠네. 아, 안 되구나. 다른 사람 1시간 만에 올라온다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 이제 매봉이 다 한 것 같다. 초소가 보이네. 아 매봉이의 초소가 보입니다. 아 매봉이 다 왔습니다. 만덕고등학교에서 1시간 45분 걸렸네요. 매봉이까지. 매봉이 598m 낙동정맥. 매봉이에서 바라본 부산 전경입니다. 날이 조금 지부동하네. 아 힘들어. 1시간 45분 걸렸어. 저기 보이는 곳이 부릉령 갈 거죠. 주지봉 또 갈 겁니다. 아 힘들었어요. 만덕고등학교에서 매봉이까지 1시간 45분이 걸리죠. 598m. 자, 부산이 한눈에 다 보이죠. 이제 부릉령 쪽으로 가야죠. 네. 매봉이를 뒤로 하고요. 자 예를 들고 예 부릉령으로 출발. 날이 좀 풀리나? 장갑을 벗었는데도 손은 시리지가 않네. 매봉이를 당겨봤습니다. 매봉이와 부릉령 사이의 뷰입니다. 자, 낙타봉, 주지봉. 네, 주지봉은 갈 겁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자, 저기가 부릉령이죠. 이 사이의 뷰입니다. 매봉이를 당겨봤습니다. 매봉이와 부릉령 사이의 뷰입니다. 자, 낙타봉, 주지봉. 네, 주지봉은 갈 겁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자, 저기가 부릉령이죠.
이 사이의 뷰입니다. 지나온 매봉이. 백양산 부릉령 불태령 백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부릉령 불태령. 현재 만덕고등학교에서 2시간 6분 걸리고 있네요. 부릉령 616m 부릉령 또는 불태령 만남의 숲 1.35 백양산 1.30. 자, 백양산을 가는 길이죠. 이 앞에 길 중봉입니다. 뒤에 길 백양산. 자, 부릉령의 뷰죠. 구포 저기도 보이고요. 내가 저기를 갈 겁니다. 주지봉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부릉령 해발 616m 뷰를 보고 계십니다. 매봉에서 왔죠. 잠시 뒤로 하고요. 주지봉을 갔다가 와야 되겠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릉령에서 주지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1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철탑을 지나야 되죠. 산지 보세요. 아이고, 콧물이 막 줄줄 오네. 백양산 주지봉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지봉 배지를 확보했대요. 조금만 더 가면 되죠. 주지봉을 찍고 다시 부릉령 쪽으로 나와가지고 중봉을 찍고 걸어갈 겁니다. 자, 부릉령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죠. 구포산동입니다. 어제 갔다 온 번방산이고 여기를 올라야 주지봉이죠. 절대 쉽게 얻어지는 건 없죠. 드디어 주지봉 올랐습니다. 570m. 얘는 575m 이렇게 놓고. 야, 보세요. 야, 천길랑 떨어지, 천길랑 떨어지. 위에서 찍는 나도 무섭다. 여기서 다시 대도로 나가야죠. 주지봉 575. 여기는 또 570. 5m 차이 나네요. 뾰족한 바위 보세요. 아, 나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 무서워서 못 올라가.
바람이 쌩쌩 붑니다. 여기서 이제 부릉령으로 가가지고 중봉으로 가야죠. 보이는데. 네. 자, 점심시간입니다. 서귀포 하래농원에서 택배로 온 감귤하고요, 샘베이, 그리고 막걸리. 그럼 뭐 훌륭한 점심 아닙니까? 요즘 밀감이 제철이 돼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꿀이다, 꿀. 집에서 까가왔습니다. 수지몽에서 먹는 점심. 오늘 라면을 준비해가지고 보온병을 딸내미 집에서 가져왔는데, 아니 물을 끓일 줄 몰라가지고 아이 기능이 안되더라고. 커피부터 끓는건데 뭐 그리 어려워. 그래서 하루 없이 이리 왔습니다. 저기 부릉령에서 여기 주지분까지 거리가 600m는 600m 또 600m를 되돌아 가야 됩니다. 어쩌겠노, 돌아가야지. 여기서 하산하는게 구부방면 하산하는게 더 힘들더라고요. 네. 추지봉아 나는 간다. 여기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되죠. 노차 약이지만은 풀케 얻어지는 좋은 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구포동으로 가지거든요. 하지만 나는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추지봉을 찍고요, 부릉령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주나 힘들어. 자, 또 철탑을 지나죠. 산 억새. 야, 부릉령으로 되돌아온다 그랬는데 길 한 끗 차이에 많이 벗어나 버렸어. 아, 할 수 없다. 아, 부릉령 찍었으니까 가는 거지. 야, 길을 약간 그랬는데 막 이래 돼버렸네. 현재 3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부릉령에서 중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걸로 갈라 했는데 되돌아 갈라 했는데. 야, 아유, 야, 이 길 이래 가면은 추지봉 가지고 그렇구나. 약간 그랬는데 이래서 산길은 무섭습니다. 부릉령에서 이렇게 더럽게 씻는 쪽으로 내려왔죠. 아, 드럭시 보기 좋죠. 좋습니다. 이 맛에 산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봉으로 향하고 있죠, 부릉령에서. 좋습니다. 아, 보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중간에 추지봉을 찍고 왔죠. 드럭시 보기 좋죠. 좋습니다. 이 맛에 산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봉으로 향하고 있죠, 부릉령에서. 좋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하나 둘 셋 중간에 수지봉을 찍고 왔죠. 아, 보기 좋습니다. 낙타봉이죠. 중앙끼 수지봉입니다. 맨 오른쪽이 부릉령. 부릉령에서 중간 저 수지봉까지 600m 거리가. 좌측으로 가면은 중봉을 우회하죠. 나는 우회하지 않습니다. 백양산 중봉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아, 힘들어. 저 낙타봉 보세요. 아, 웅장합니다. 아이고, 중봉 다 왔습니다. 백양산 중봉에서 바라본 구포동과 낙타봉, 중간에 수지봉, 오른쪽에 부릉령, 부릉령에서 수지봉까지 거리는 600m입니다. 네. 자, 여기가 백양산 중봉입니다. 백양산 중봉 614m. 돌탑이 하나 있죠. 중봉 해가지고. 자, 백양산에 돌탑이 보이죠. 저리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백양산 중봉이다. 이렇습니다. 백양산 중봉에서 바라본 구포동과 낙타봉, 중간에 수지봉, 오른쪽에 부릉령, 부릉령에서 수지봉까지 거리는 600m입니다. 예. 자, 여기가 백양산 중봉입니다. 백양산 중봉 614m. 돌탑이 하나 있죠. 중봉 해가지고. 자, 백양산에 돌탑이 보이죠. 저리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백양산 중봉이다. 이렇습니다. 오늘 뒤로 하고요. 백양산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자, 좌측 길로 가면은 구포 3동으로 나갑니다. 금샘이 가지고 그래요. 우석길은 중봉을 우회하는 길. 백양산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야, 멋진 소나무 아니죠? 현재 4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5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4km. 백양산 백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백양산이죠. 여기서는 애진봉을 해가지고 유두봉으로 갈 겁니다. 자, 백양산이죠. 여기서는 애진봉을 해가지고 유두봉으로 갈 겁니다. 640m 백양산. 이 새로 설치한 데크입니다. 동수로 데크를 새로 설치했죠. 신설 데크. 애진봉 0.75, 뿌릉령 1.39, 바람구 1.5.
자, 배양산을 뒤로 하고요. 자, 예를 들고 애진봉으로 하산합니다. 애진봉을 해서 유두봉 삼각봉까지 가질 않아. 백양산에서 애진봉으로 하산 중입니다. 날이 조금 풀리나? 지금 장갑을 안 끼거든요. 기도 시리지 않고. 사람들이 얼마나 밟고 다녔으면 야자수 카페트가 헤어졌다. 애진봉입니다. 애진봉이죠. 백양산에서 내려온 길. 백양산 애진봉 백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여기는 철쭉단지죠. 애진봉이죠. 백양산에서 내려온 길. 백양산 애진봉 백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여기는 철쭉단지죠. 애진봉을 뒤로 하고요. 이래 가면은 서남서로 가지죠. 백양산 금강숲길. 운수서 가는 길입니다. 0.7km밖에 안 돼. 근데 올라오는데 빡칩니다. 일단 삼각봉 쪽으로 갑니다. 먼저 유두봉을 거쳐 가지고 가죠. 갑봉까지 가지면 끝나는데 되겠나? 그림들인데 애진봉에서 유두봉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애진봉에서 이렇게 걸어봤죠. 아, 힘들어. 어필은 힘들어. 백양산 유두봉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유두봉. 저기가 유두봉입니다. 힘듭니다. 유두봉 589.1m. 여자 누가 깼나? 아이, 그쵸. 유두봉 589.1m.
낙타봉이죠. 사이에 부릉룡, 충봉이고 백양산, 애진봉. 여러분 지금 백양산 유두봉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589.1m. 유두봉 589.1m. 낙타봉이죠. 사이에 부릉룡, 충봉이고 백양산, 애진봉. 여러분 지금 백양산 유두봉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589.1m. 잘 드리고 물러갑니다. 예. 자, 이제 삼각봉으로 갑니다. 맨 끝에 갑봉까지 가지겠나? 갑봉 가면 백양산 끝나는데. 아, 어중간하겠는데 또. 백양산 유두봉에서 삼각봉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5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5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키로수는 5km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도 돌탑을 만들어놨네. 조망이 터진 곳. 삼각봉에서 유두봉으로 가다 보면 이 까다롭습니다. 이 바위가. 이 바위가 까다로워요. 아, 이 돌바위 내려왔습니다. 그렇소. 백양산 유두봉에서 신라대 DP라 그래야 되나? 삼각봉으로 향하고 있죠. 또 하나 있죠. 여기 서남사다 갈 수 있고, 신라대 사상 도서관. 이리 가면 가깝는데 나는 삼각봉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신라대 방향, 서남사 방향, 삼각봉. 오르고 또 오릅니다. 한 시간만 일찍 왔으면 갑봉까지 여유있게 돌겠구만. 백양산 삼각봉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삼각봉. 이제 갑봉이 남았는데 갑봉까지 되겠나 늦어가지고. 힘듭니다. 삼각봉에 닿았습니다. 현재 6km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1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454m 삼각봉. 아이 까다로워요 이거. 까다로워. 삼각봉 전망 쉼터. 쉼터가 두 개가 있죠. 저 아래도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게 저기 갑봉인데 저기 가겠나? 아, 삼각봉. 전망쉼터.
아, 까다로워, 까다로워, 이게. 와, 참길 낭떠러지라. 아, 무서워요. 전망센터가 두 군데죠. 경과되었습니다. 454m 삼각봉. 아이, 까다로워요, 이거. 까다로워. 삼각봉 전망심터. 심터가 두 개가 있죠. 저 아래 다녔습니다. 마지막 게 저기 갑봉인데 저기 가겠나. 아. 와, 천길 낭떠러지라. 아, 무서워요. 전망센터가 두 군데죠. 삼각봉을 뒤로 하고 하산을 합니다. 아, 저기 갑봉이 가지겠나? 저게 갑봉인데 가지겠나 이 말이야. 걸어가면 제법 있는데 딱 한 시간이 모자란. 아, 이 삼각봉 산행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아, 힘들어요. 여기만 내려가면 괜찮은데. 아, 힘들었어. 좀 늦더라도 갑봉까지 간다. 또 오겠나, 어디. 여기서 탁골 약수가 0.7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한효 아파트 해놨죠. 예, 갑봉으로 갑니다. 까짓거 뭐 죽게 하면 까무러지겠지. 백양산 삼각봉에서 마지막 봉우리죠. 갑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늦어도 우리 갑봉 정복하고 만다. 이 갑봉은 딱 두 번째 갑니다. 하, 힘들어. 이 갑봉도요 힘들더라고. 다 힘들지만. 백양산 갑봉 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갑봉, 갑봉. 응치 환자, 심장병 환자가 이 정도 그러면 잘 걷는 거 아이가? 다리가 부르르 간다. 야, 처음으로 덩어리 땀이 살짝 날라간다. 아, 이게 힘든다는 이야기야, 이거. 아, 힘들어요. 이거 보세요. 유격, 유격. 얘는 피할 길이 없어. 뭐 좀 가야 돼. 고지가 적인데. 백양산 유두봉. 삼각봉 그리고 갑봉 올랐죠. 자, 여기 갑봉입니다. 갑봉. 자, 신라대죠. 갑봉 406m. 자, 갑봉에서 바라본 부산 진구 동래구
백양산 애진봉, 유두봉, 삼각봉, 그리고 곽봉이죠. 아, 여기서 하산도 가더라도인데, 이, 끝이더라고. 내려막길이. 곽봉이었습니다. 곽봉에서 바라본 낙동강 롤. 아, 좋아요. 갑봉 인생샷. 낙동강 노을. 이제 내려갈 일이 꿈만하네. 갑봉에서 바라본 낙동강 노을. 아, 좋아요. 백양산 유두봉 삼각봉 그리고 갑봉 올랐죠. 저에게 갑봉입니다. 갑봉. 저 신라대죠. 갑봉 406m. 자, 갑봉에서 바라본 부산 진구 동래구 백양산 애진봉 유두봉 삼각봉 그리고 갑봉이죠. 아, 여기서 하산도 가더라도인데 이 끝이더라고. 내려막길이. 갑봉이었습니다. 갑봉을 들어가고 하산합니다 이제. 아, 이 길이 까다롭던데 피할 길이 없다. 이거 내려가야 돼. 다운인데도 까다롭더라고. 금방 해 넘어간다고. 빨리 가야 돼. 아, 오늘 백양산 봉우리 다 잡았다. 아, 매봉이, 뿌룩룡, 주지봉, 그리고 중봉, 백양산, 유두봉, 삼각봉, 갑봉 다 잡았습니다. 느린 걸음도 되기는 되네. 야, 저는 이 길이 그러니까 멀던데. 멀어도 가야 돼. 부들거릴 게 아니라 가야 돼. 참 한 발 한 발이 무섭습니다. 내려가는 건 이렇지만 올라올 때 이게 까다롭습니다. 이거, 아, 이거 아무리 바빠도 뷰는 잡고 가자. 야, 이래 까다로운 길입니다. 이거 저번에 내려가니까 죽겠더라고. 야, 이 길로 산행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현재 7km를 이동하였으며 6시간 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7km.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임덕은 옵니다. 아, 산불 감시 초소. 아, 이제 고생 다 했습니다. 아직 막 버스 타려면 한참을 더 가야 되지만 그래도 평평한 길은 오니까 낫잖아요. 아, 얘는 막 불안해서 퇴근했네. 5시 넘었으니까 퇴근합니다. 아, 금방 어둑사라진다 아닙니까. 아, 다행이다. 이제 뭐 임도였어야 뭐 밤이어도 상관없잖아. 아, 이 돌산을 내려온다 하면 생각, 아이, 끔찍하다. 야간에. 아, 갑봉 대단해. 백양산 아홉 봉우리를 다 잡았습니다. 네. 아, 오늘 막 대단했어. 자축 자축. 여기서 하산을 잘해야 돼. 정사무 0.3. 와, 0.3이라도 대단한 0.3입니다. 아는 길로 가자. 계림초등학교 0.8. 계림초등학교로 하산합니다. 자, 여기 풍경 이렇죠. 운동시설 있고
아이, 갑봉, 대단했어. 내가 자전거로 이 대강선 인도를 라이딩 다 했죠. 계림초등학교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아, 이 길이 그 대단한 길이야. 아, 대단한 길이야. 아, 임도만 오면 안심이지, 뭐. 뭔 걱정이라. 태양산 임도를 한 바퀴 뺑 돌면요. 24km에서 26km 옵니다. 예, 정확하게. 내가 두 번을 타봤거든. 개금동 이야기. 그죠? 등나무 약수인가? 그렇던데. 나는 여기 데크를 한 거를 이해가 뭐 안 돼. 이거 뭐 조망도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지금 진행방향으로 계속하면은 신라대 놓고 모라 에빙울 훈장 놓고 이렇죠. 나는 이 계림초등학교로 빠질 겁니다. 자, 이 파고라 정지를 지나죠. 희망정이라는. 희망적이라는 정자죠. 연못 허실합니다. 오늘은 진짜 딱 한 시간이 부족하네. 한 시간만 일찍 당겨왔어도 뭐 손주 보느라고 뭐 시간이 나야 말이지. 우주로 가면 신라대로 가죠. 나는 직진 계림초등학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지. 계림초등학교 0.5 네, 갑니다. 자, 지금 이 길을 내가 자전거 타고 올라갔거든요. 미니벨로 접이식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엄청 힘들어요. 이 칼로리 소비도 안다고. 여기서 진 다 빼본다고. 액은 들고요. 자, 계림초등학교로 마무리하고 있죠. 해가 넘은 강에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아, 차단이 있는 지점이고. 여기 예비군 대대죠, 이게. 아,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버스 들어가야지. 이게 계림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를 지납니다. 차비를 구치려면은 계금역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계금역까지 걸어가지 뭐. 차비라도 구치야지. 아, LG 목욕탕 크게 붙여놨네. 내가 좋아하는데 목욕탕. 요즘 뭐 목욕도 비싸가지고 엄청 크게 적어놨어. 계림초등학교에서 마무리했죠. 아, 행나무들을 건너가지고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계급역으로. 어차피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맞아요. 맞는 말씀. 경부선 철길을 따라갑니다. 현재 9km를 이동하였으며 6시간 5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와, 9km 걸었네. 내 몸살을 하려나 이거. 인기라고 그리고 마주치네. 마주쳐. 예,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거기 경무선 철도죠. 지금이야 밋밋하지만 옛날에는 개금의 고기였습니다. 이제 지하철에 다 왔습니다. 다 왔어. 개금 가성교육 오래됐죠. 결국은 개금 초등학교 나왔네.
큰 저 차량에서 북구 1-1번 말복을 타고요. 만덕고등학교 합세해가지고 만남의 숲 그리고 내봉이를 시작해가지고 구봉을 찍었네요. 내봉이, 부릉령, 주지봉, 중봉, 백양산, 애진봉, 유두봉, 그리고 삼각봉, 갑봉까지 9개의 봉우리를 오늘 찍었네요. 9봉우리 9.3km를 오늘 트레킹이었습니다. 아, 내가 몸살 만드는데. 자, 이제 지하철로 갑니다. 바이바이.